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진침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준치 넘는 방사선 피폭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매트리스를 수거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원자력위는 불과 5일 전만 해도 기준치 이하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.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피폭 논란을 불렀던 대진침대 조사 결과를 오늘 뒤집었습니다. 매트리스 7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됐다면서 전량 수거까지 명령했습니다. 이들 제품은 네오그린헬스, 뉴 웨스턴 슬리퍼 등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였던 모델들입니다. 연간 피폭 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매트리스는 총 7종의 모델이며 이 모델들은 지금까지 6만여 개가 생산됐습니다. 그린헬스2는 방사선이 기준치의 9.35배나 됐습니다. 엑스레이 촬영을 100번 한 것과 맞먹습니다. 하지만 원안위는 5일 전엔 기준치 이하라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결과를 뒤바꾼 건 조사 대상의 매트리스 안에 스펀지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. 또 5일 전 발표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내부 피폭도 이번엔 기준에 넣었습니다. 저희들이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너무 비중을 너무 크게 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. 대진침대는 라돈 검출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많은 모델에 사용한 걸로 알려져 기준치를 초과한 모델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